니콘 카메라는 다 약간 이렇게 생겼다고. 니콘이 자연물이 잘 나온대. 그래서 니콘 쓰신 분들은 다 숲에 가 있어갖고 안 보인대. 후지필름이요? 당당하게 내걸고 다녀도 사람들이 봤을 때 패션이다. 소니는 사진 일 하시는 분인가 보다. 캐논은 기자신가? 니콘은 숲으로 들어가시네? 진돌님 유튜브 보다가 카메라병이 생겼어요. 오! 뭐 살 거예요? 뭐 살 거야? 뭐 살 거야? 후지필름 윗돈 주고 사지 마요. 진짜 개구린 카메라. 후지 카메라를 웃돈 주고 사는 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야. 왜냐면은 정가를 주고 사는 것도 되게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근데 그걸 웃돈 주고 사? 진짜 멍청한 생각이야. 소니 한번 들어갔다가 캐논 들어가. 니콘도 요새는 들어갈 만한 것 같아요. 니콘도 한번 들어갔다 와. 오. 파나소닉도 괜찮아. 어? 선생님 파나소닉 면도기 만드는 회사 아닌가요? 카메라 팔아요. 어? 죽여요 거기도. 후지에서 광고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후지는 광고를 줄 때가 아니야. 지금 광고 할 돈이 있으면은 빨리 뭐라도 하나 찍어내야지. 사람들 횃불 들고 후지 카메라 찾아가. 니들이 지금 광고 찍을 때냐? GR3 저도 저거 많이 했거든요. 리코어 말하는 거죠. 되게 조그만한 카메라예요. 주머니에도 넣고 다닐 수 있는, 휴대성이 좋은데 색감이 좋아. 항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주머니에 넣고 쓸 수 있는 카메라 이런 얘기로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핸드폰이 제일 낫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라서 너무 컴팩트한 거는 약간 에러. 양쪽 주머니에 두 개 다 들고 다녀야 되잖아. 어쨌든 핸드폰도 들고 다닐 거잖아. 그렇다고 주머니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사기 위해서 가방을 들고 다니면 또 열받잖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카메라인데 내가 굳이 왜 가방을 메고 다녀야 돼?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 그냥 큰 거 사면 되지 않나? 야 잠깐만, 어차피 가방을 넣을 거면은 그러면은 풀프레임 카메라를 가도 되지 않냐? 어차피 들고 다닐 거야. 내가 카메라를 주머니에 넣고 다닐 게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가방을 살 거야. 근데 애매하게 큰 카메라를 살 바엔 어차피 이미 가방 들었는데, 이럴 거면은 풀프레임 카메라 가는 게 낫지 않냐? 카메라 덕후의 최후. 가방 이만한 거 들고 다녀. 카메라를 이렇게 달 수 있는 게 있어. 스트랩으로 카메라 하나 달고, 또 이제 렌즈 바꿀 틈이 없거든. 렌즈 교환식이라고 하지만 렌즈 교환식이 아니야. 언제 바꾸고 언제 바꿔갖고 저거 찍다가 이거 찍다가 언제 하겠어. 안 되지. 렌즈 교환을 못 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카메라를 세 대 사면 되잖아. 렌즈들 막 이렇게 모아놓고 여기다가는 또 뭐 해야 돼? 유튜브 찍어야 되니까 액션캠 하나 달아주고 바디캠 하나 달아주고 손에다가 이런... 이게 이제 카메라병 말기의 약간 최후 같은 느낌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는 루트가 제일 좋은 카메라를 남겨요. 카메라의 세계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되게 이쁜 카메라들 있잖아요. 제가 쓰고 있는 뭐 이제 X100 6처럼 일반적으로 아는 카메라들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오 카메라. 성능이 나쁠수록 외형이 이뻐져요. 그러면은 성능이 좋은 카메라들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일단은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 막 아니 아 저게 뭐야? 약간 이런 것처럼 저게 뭐야? 막 앞에 막 뽕 막 이만하게 나와 있고 막 렌즈가 막 여기부터 있고 막 부슈 막 이렇게 나와 있어 갖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저게 뭐지? 저거 뭐야? 히디님이 그거 봤으면은 당장 갖다 팔아라 약간 얘기 나올 정도로 뭔가 막 후지필름이라는 카메라 회사가, 이게 마케팅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성능이 후져요. 후져서 후지필름이라는 농담을 사람들이 한단 말이야. 가끔씩 이름 듣고 카메라가 후져서 후지필름인가? 후지필름 유저들 그 농담 듣고 반박을 못해. 놀라운 게 이게 되게 많이 팔리는 거야. 이뻐요. 진짜 지대한 이유 중에 하나야. 그리고 필름 시뮬레이션이라고 필름 시뮬레이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싫어할 것 같은데 스노우 앱이 깔려있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카메라를 필터가 이뻐요. 굳이 보정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후지 필름을 산 거거든요. 왜냐면은 자 찍어줄게 예쁜 카메라를 들면은 찍히는 사람도 어머 카메라 이쁘다 기분이 좋아져. 찰칵 찍고 보여주는 거야. 너 나왔다. 와 스노우 앱으로 필터했나? 참 이쁘구나 생각하고 끝나는 거잖아. 자 이제 상업 이런 카메라로 가봅시다. 되게 비싸고 짱 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막 이런 카메라로 이제 대충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찍는 사람도 어머 저 뭐야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머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먼저 일단 들어요. 이런 게 들고 저 찍은 것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딜 감히? 절대 안 보여줘. 네! 그래서 카메라 들고 탁! 나 그 뭐 먼저 집에 간다! 샥! 집에 가. 그리고 집에 가서 뭐 하냐면은 이 카메라 이런 걸로 찍으면 대체적으로 아무도 없는 불 꺼진 방에서 밤늦게 혼자 라이트룸 켜갖고 몇 시간 동안 계속
보정하고. 같이 놀러 온 진돌이는 어디 갔어? 너 아까 사진 찍어준다고 해서 같이 데려가더만? 몰라. 뭐 사진 찍어준다더니만 갑자기 지 혼자 집에 갔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어려운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뭐 색약이잖아요. 보정 잘 못해요. 하다가 색이 틀어져. 녹색이랑 적색이랑 바뀌어잖아. 색이 틀어져서 녹색 적색 바뀌잖아. 몰라 그래도. 그러니까 나한테는 약간 살짝 의미가 없는 거야. 쭈렉 대도 몰라. 최근에 그 얘기했어요? 히디님이랑 같이 영화 티저를 봤는데 마녀 나오고 뭐죠 그거? 위키드. 거기 주인공이 흑인이시잖아. 약간 좀 이런 색? 그래서 와우. 야 근데 주인공 얼굴 색깔 되게 부담스럽지 않냐? 녹색이라서? 와 몰랐어. 나 녹색인 거 몰랐어. 어 그냥 흑인이시구나 약간 이 생각했어 나 진짜. 아니래 얼굴이 녹색이래. 그지 않아요? 잘 모르겠지 않아? 그냥 딱 보고 그냥 그런갑다 생각하잖아. 이거 배경도 녹색이야 설마? 그래요? 뭔 얘기하고 있었죠? 잠깐만 그래서 뭐였지? 후지필름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 도대체 위키드가 왜 나온 거야? 아 그래서 진돌님 만약에 카메라를 산다면은 뭘 사실 건가요? 후지필름 또 사고 싶어지더라고. 이거 병이야 병.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병이야. 소니가 좋다는 건 알아. 소니가 좋아요. 캐논이 좋아요 생각하는데 소니 카메라는 약간 이렇게 생겼고 캐논 카메라는 약간 이렇게 생겼어. 그죠? 이게 문제지. 당연히 이게 문제지. 디자인이 중요하죠. 니콘 카메라는 다 약간 이렇게 생겼다고. 니콘이 자연물이 잘 나온대. 그래서 니콘 쓰신 분들은 다 숲에 가 있어갖고 안 보인대. 후지필름이요? 당당하게 내걸고 다녀도 사람들이 봤을 때 패션이다. 소니는 사진 일 하시는 분인가 보다. 캐논은 기자신가? 니콘은 숲으로 들어가시나? 그래서 만약에 딱 한 가지의 카메라를 살 수 있다면은 고민 없이 딱 하나만 사시면 됩니다. 예산 160만원? 좋아요. 이거 사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게 칭송하는 최고의 카메라. 최고의 카메라는 이거죠. 그러면은 카메라 메고 계신 분들 그렇죠. 우리는 딥하게 좋아하니까. 요새 핸드폰이 진짜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진짜. 예전에는 부정했거든요. 아이폰 4, 아이폰 5, 아이폰 6 카메라로 카메라에 비벼? 안 되지. 절대 못 비비지. 그래도 불구하고 무조건 카메라 하나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후지 카메라 사죠 한번. 저도 후지 카메라 되게 욕했거든요. 친구가 쓰기 전까지는 너는 왜 그런 바보 같은 카메라를 쓰냐 엄청 놀렸거든. 후지 맛을 한번 봐야 돼. 이 벗어날 수 없는 맛이 있어. 이게 너무 역한 내면은 하고 다시는 안 보게 되잖아. 근데 후지 카메라는 소똥 냄새 마냥 은은한 구린내의 카메라. 이게 아 싶은데도 나도 모르게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한 번 더 맡아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거? 내가 잘못 맡았나? 라는 느낌이 있다가 다시 한번 맡아봤는데 후지는 160으로 못 사는데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다행인 게 후지는 160으로도 못 사고 200으로도 못 사고 250으로도 못 사. 공평하게 아무도 못 사요. 없어서 못 팔거든. 그게 공평하잖아. 돈 많은 사람은 사고 돈 없는 사람은 못 사. 이게 아니야. 다 못 사. 용상 아 안 돼요. 후지필름은 그런 데 가서 살면은 200만원짜리가 300만원이 되고 300만원짜리가 500만원이 됩니다. 어떻게 구했냐고? 저 당일날 오픈 딱 해갖고 들어갔는데 흰색 페이지만 본 거야. 배송 클릭을 막 눌렀는데 클릭을 너무 많이 눌러갖고 페이지가 튕긴 거야. 핸드폰 침대에다 던지고 백인잎에 얼굴을 써매고 어디 인터넷을 포럼 같은 거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아직 두 개 남았다! 그래서 링크를 딱 단 거야. 아 그래갖고 막 미친 듯이 들어가갖고 그래서 했더니만은 선착순으로 돼갖고 사서 바로 받지도 못했어요. 엑스백 6 사고 한 달 만에 받았나? 그렇게까지 해서까지 사야 되나요? 맞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살 필요 없거든?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해. 나는 그렇게까지 안 살라 그랬어. 그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해서 사는 거야. 그리고 다 눈치 봐. 나도 그렇게까지 해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핸드폰 들고 다 이러고 있어. 오픈런 하려고. 그러면은 나도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다가 아이씨 아 진짜 아 사지마. 아무도 사지마. 사지마요. 이렇게 돼갖고 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산 게 이거다. 이쁘지 않아요? 이쁘긴 해. 진짜 이뻐.
렌즈는 그냥 붙어 있는 건데 요거는 제가 산 거예요. 밖에 요거 후드. 그래서 아, 잘 나와요. 근데 셔터 소리가 너무 구려. 들어볼래요? 두지? 아 잠깐만. 자. 그래서 카메라 좋은 거 쓰시고 핸드폰 카메라 쓰시고 그 다음에 뭐야 돈 좀 있으시면은 후지 카메라 하나쯤은 이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입니다. 이제 이거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2시간 가까이 했네요. 의미 없이.